메뉴를 한번 보죠. 메뉴에는 뭐가 있나 이 식당에 갔더니 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오징어 가지고 요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스프링롤 고기 8만동이네요. 오징어는 17만 5천동. 오징어는 역시 베트남도 비싼가요? 자, 뭐 이것저것 있고 여기에 있는 거 뭐 파파야 샐러드라고 써있는 거는 태국 음식 같고, 요거 누들 샐러드도 8만동 태국 음식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여기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하고 그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먹는 건데 15만동.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갔던 식당이랑 가격이 좀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분짜는 뭐 하노이가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분짜를 팔아요. 분짜가 지금 보니까 가격이 6만동. 여기 아래 분냄이라고 나와있네요. 네. 이거는 면도 같이 나오는 거고 위에 것도 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튀긴 고기가 들어가는 거고 저거는 좀 양념된 그 그릴에다 구운 고기. 이게 더 맛있지 않나요? 이게 6만동이고 아래게 더 비싸네. 9만동.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4가 6만동 그죠? 쌀국수. 그리고 여기에 또 세트 메뉴도 있어요. 29만동에서 아까 앞서 봤던 메뉴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들어간 건데 29만동이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나오네요. 어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4만동, 45,000동, 한 2,000원, 2,000원 조금 넘거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스 종류가 쫙 있는데 코코넛 주스 45,000동이죠. 그 다음에 망고 주스는 5만동이에요. 그래서 커피 라떼도 5만동, 카푸치노도 5만동 뭐 이렇게 파네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이거는 아 티구나. 복숭아차가 5만동,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요거트도 파네요. 4만동, 그 레몬소다 3만동, 맥주 3만동, 콜라 2만동 1,000원 해서 뭐 이렇게 양은 막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그래도 여기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우리 찐 기사님 따라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 친구는 여기 5층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봐요. 수분이요. 그 다음 또 왔는데 뭐 보니까는 한국 분들도 꽤 보이기는 해요. 음식은 아직 안 나와서 이제 먹어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맛있기를 바라며. 아, 이 집에 망고 주스를 시켰는데 맛은 다른 데보다는 좀 살짝 덜 달아서 물어보니까는 다른 데는 왜 그 설탕 같은 거를 좀 넣잖아요. 근데 이 집은 설탕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 망고만 100% 넣대요 여기. 어, 그랬구나. 빨대도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이 대나무 같거든요. It is bamboo? It is bamboo. 아, 이거 대나무 빨대래요. 아, 이거, 이것도 괜찮네. 자, 이제 드디어 음식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This is 분짜. This is 분짜. 네. 분짜라고 설명을 하고요. 분짜에는 이런 식으로 면하고 네, 고기하고 이렇게 나오죠. 야채 같은 거 나오고. Please put noodle and vegetable inside and please enjoy the meal. Okay. 네. 아. 네, 누들하고 그러니까 이 면하고 야채하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섞어서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하도 많이 먹어봐서 잘 알죠. 일단 한번 네, 먹고 또 계속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 그 여기 이 식당의 사장님이 여기 여자분이시거든요. 이 여자분의 어머님이 그 30년 전 부터 해가지고 하노이에서 계속 분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도 뭐 요정도면 한 끼 이루는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에게는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네, 배가 살짝 좀 덜 부를 수도 있는데 고기 완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죠.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요. 다른 데는 뭐 양파 뭐 이런 것도 섞을 줄 알았는데 야채 같은 건 없고 이거 고기 완자는 거의 100% 고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숯불에 구운 이건 돼지고기인가? This is pork, beef? 아, 이거 돼지고기래. 아, 돼지고기 숯불에 구운 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여기에다가 먹는 방법은 면을 넣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야채 보이죠? 야채를 넣고 그래서 섞어요. 그래서 고기랑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친구 오늘 그렇게 먹고 있어요. 끝? Very good. I like it. This 60,000? Yeah. 아, 오케이. 이게 지금 가격이 6만 동.
Bye. Thank you. Bye bye. 아, 분짜 잘 먹고 나왔어요. 여기 뭐 트립어드바이저에도 나온 데인가 보네. 일단 아침 10시에 열어서 저녁 9시에 문 닫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물 1층, 2층, 3층은 식당 같고, 4층은 오피스라고 써있고, 5층은 볼 앤 비솜이라고 해서 저기에는 뭐 기념품 같은 거 네, 파는 데인가 봐요. 그리고 위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네, 핑크 성당 앞에 보이시죠?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근데 핑크 성당은 아시겠지만은 정문 쪽은 문을 안 열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건물 저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식당 오시려면 뒤에서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핑크 성당은 뭐 언제 봐도 이쁘긴 하네요. 저는 남자인데 저게 왜 이쁜지 모르겠네요. 여기 식당 며칠 전에 와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에어컨 시원하고 핑크 성당이랑 가깝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분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저한테 조금 양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걸 한번 시켜 먹고 마지막 날이라 좀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요거 시켰어요.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거. 이거 돼지고기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뭐 음료는 예, 마지막 날이니까 코코넛 커피하고 그다음에 진짜 코코넛 주스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망고 주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다른 주스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코메스. 야, 접시도 뭐 가게 이름이 다 박혔네. 오케이. 어, 요거구나. 보니까 오케이. 대충 보니까 이거 튀긴 스프링롤하고 그다음에 저거 고이콘.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그 메뉴판에 처음 해봤던 거 오징어 그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튀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또 이건 어? 돼지고기가 아니고 이건 분짜고기가 나왔네. 어, 사이즈는 크네. 엄청 크죠? 네. 아,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도 나오고 그리고 아, 야채도 나오고. And fried peppers. Vegetable and dip with sauce. 아,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뭐 제가 아까 한국말로 말씀을 드렸듯이 다 그런 거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여기 요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야채 넣고 야채도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은 것 같아요. 오이 잘게 썰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상추 요거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베트남 깻잎인가? 베트남 깻잎? 네. 근데 한국이랑 다른 거지 이거는. 좀 다르네. 아, 그거를 오케이 찔러. 맛있어.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희연이 베트남 사람이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야채 넣고 이거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먹을 줄 알았더니 그냥 먹네요. 사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먹을 때 무슨 막 상추 쌈에다가 뭐 김치 넣고 마늘 넣고 뭐 이런 맛있긴 한데 저는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 먹거든요. 그냥 오리지널 테이스를 맛보기 위해서 그냥 삼겹살만 소금 살짝 쪄오는데 뭐 희엔도 똑같죠. 뭐 귀찮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그지? 그지? 싸는 거 되게 귀찮잖아. 맞아. 베트남 사람도 똑같아. 자, 아무튼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코넛 커피가 나왔고요. 저, 아, 코코넛 커피 잔이 진짜 이쁘네. 오,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 커피 그 에스프레소 원액.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버서. 맞아요. 네, 버서 먹나봐. 한번 버볼게요. 아, 조심. 넘쳐. 오케이. 조금만 버볼게요. 저는 뭐 인스타그램을 안 하지만은 이거 딱 여자분들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이거 잔이 너무 이쁜데? 이거 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코코넛 그 안에 과육 있잖아요. 그거를 말린 거 같기도 하고. 아, 말린 거 맞대요, 희연이. 그리고 지금 요 아래 뜬 거는 이거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는 조금 뭐 연유나 뭐 이런 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원액을 이렇게 네, 버서 먹으면 돼요.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집에 가져가고 싶네. 그릇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는 이제 나눠 먹을 거예요. 어차피 저하고 희애는 망고 주스하고 뭐 그런 거에 너무 좀 질려서 패션 프루 주스. 패션프루트 아시나요? 겉에는 빨간색 공처럼 생겼는데 안에 열면은 막 그 노란색 그렇게 과육 붙어있는 씨앗 같은 거 진짜 많은 거 그거 맞지? 맞아요. 어, 이 주스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약간 시큼하면서 정말 달고 맛있어요. 나중에 베트남 오시면 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와, 방금 저 그냥 먹는데 집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은 오징어 조각조각 난 큰 덩어리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는 어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퀄리티 좋은 그 일본 무슨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듯한 그런 어묵 같아요. 이거 찍느라 바로 나오자마자 먹었으면 좀 더 바삭바삭했을 텐데. 너무 맛있다. 아, 침이 질질 흘러. 방금 먹은 오징어고 이거는 새우겠죠? 여기 안에 새우 아래에 들어간 게 제 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아, 완전 하이 퀄리티 고급 오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퀄리티. 완전 맛있네요. 다음에 이거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세요? 소리? 와. 어때요? 맛있어. 야채하고 고기하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섞여서 이거 누엉맘 소스지? 안에 꽁꽁꽁 있지. 땅콩. 아, 땅콩을 지금 희애는 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우, 아쉬워. 지금 이 세트가 해서 15,000원. 아, 14,000원? 네, 그 정도? 베트남 치고는 조금 금액이 나가는 것 같긴 해도 일단 음식 퀄리티가 있고 매장 자체가 인테리어도 정말 이쁘고요.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올라오면서 1층에 주방이 있길래 살짝 들여다봤더니 진짜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값이죠 뭐.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워낙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여기 또 렌트비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튼 좀 핑크 성당 구경하고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하긴 하네. 전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김치랑 이거 맛있어요. 어? 김치? 김치랑 맛있어요. 이거랑? 응, 이거랑. 아, 그렇죠. 희연이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살짝 한국화가 돼서 이 음식에 김치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대요. 아, 저 이제 진짜로 먹는 데 집중할게요. 아, 저 너무 배고파서. 찍는 게 중간중간에 먹다가 찍다가 아시죠? 막 먹다가 음식 반 공기 반 이런 거 막 헛배 부르는 거. 집에 꼭대기 있으면. 집 꼭대기? 응. 아, 옥상에? 그 하우스, 아. 그 물 하우스 큰 거 이렇게. 아. 물 안에 뭐 찍어야 이렇게. 아. 무겁고. 아. 그래서 이거 농약 없는 거야 이거는? 아, 농약 없어요 이거. 어, 조금 좋은 거네? 깨끗한 거네? 아, 방금 희연이 그러는데. 희연이 그러는데요. 자기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땅에다가 심고 농약 뿌린 야채가 아니래요. 수경재배래요. 딱 만져보면 안 돼요, 자기는. 수경재배는 농약 없다고. 여기 깨끗하다고. 좋은 데라고. 그냥 그러네. 별거 다 하네. 희연 농사도 뭐, 희연이 또 사실 그 농사 집안이에요. 네. 이게 다낭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꽝남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부모님 다 사시고 농사 여러 종류 다 짓고 있어서 잘 알죠. 우리 농촌의 아들, 얜. 네.